두 번째 논평하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339만 부산 시민 앞에 사죄하라. 민주당 부산시장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이 20여 년간 부산은 쇠락의 길을 걸었고 가면 갈수록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도시가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부산이 빨리 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경악할 막말을 내뱉었습니다. 또한 부산 시민들이 특정 언론만 많이 본다면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한심스럽다며 부산 시민을 비하했습니다. 지난해 4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위대한 도시 부산을 초라한 도시라고 일컬으면서 도리어 그들의 초라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이번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이번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민주당 출신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사태로 치러지는 것입니다. 267억 원의 부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. 그럼에도 민주당은 뻔뻔하게 후보를 내는 것도 모자라 부산을 폄하하고 부산 시민을 모욕했습니다. 반성의 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입니다. 뿐만 아니라 오 전 시장의 사태로 시장 대행을 이해받은 변성환 권한대행은 민주당에 입당하며 부산시정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체제까지 만들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오 전 시장의 사태로 시장 대행을 이어받은 변성환 권한대행은 민주당에 입당하며 부산시장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체제까지 만들었습니다. 이런 민주당에게 부산시정을 다시 맡겨서는 안 됩니다. 한마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. 인식의 문제입니다.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후보 공천을 포기하고 339만 부산 시민에게 망언과 망동에 대한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.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후보 공천을 포기하고 339만 부산 시민에게 망언과 망언에 대한 부산 시민이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후보 공천을 포기하고 339만 부산 시민에게 망언과 망동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. 그것이 부산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